지난 19일과 20일 전일 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가한 계엄군 3명이 10여 명의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제3공수여단 소속이었던 김모 씨와 박모 씨, 제11공수여단 소속 최모 씨는 5.18 피해자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5.18 최초 사망자 김경철 씨 어머니는 이제라도 찾아와줘 고맙다며 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들이 내 아들 그래 죽였다고도 나는 미움 없어요. 내 부모를 안아주지. 그거 군의 명령이라 살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친지들도 참 멋있게서 한번 그런 설득을 들어봤으면 하고 오늘 온다고 해서 정말 나 혼자 나 마음속으로 너무 울었어요. 너무나 해놔도 처치에 죽음 일어나서 또 그렇게 많이 맞고 그런 사고를 일어나서 소식이 빨라가 그런 기대돼서. 한편 이날 만남은 5.18 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계엄군의 요청을 받고 성사됐으며 제보와 증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